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팬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전세계 동시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음원 공개를 앞두고 편안한 장소에 모여 간식을 먹으며 유튜브 생중계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함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뷔는 아늑한 공간에서 다이너마이트 공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무척 즐겁지만 내면에 떨림이 있다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을 표현했습니다. 지난 20일 방탄소년단은 공식 SNS 계정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음다 땡땡이다 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여 트윗을 남겨주세요. 방탄소년단이 읽어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멤버들의 음성 메시지를 게재했었는데요.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 멤버들이 올라온 답글을 골랐고 뷔는 슈가와 함께 추운 밤에 따뜻한 담요를 선택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뷔는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은 마이 에브리씽이라고 말해 팬들에게 설렘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미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에서 뷔는 아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곡인 봄날을 선택했으며 들으면 울컥하는 느낌이 있고 마음으로 울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역시 태영이는 아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나도 봄날 들으면 눈물이 나, 봄날은 정말 명곡이지 라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꽃이 떨어... 죄송합니다. 나 또한 뷔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보다 예전 곡들을 들으며 뒤돌아보는 것이 힘이 된다고 말해 팬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팬들을 직접 만나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정말 팬들도 정말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멤버들은 음원 발매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뷔는 팬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고 힘이 되고 싶어서 싱글로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뷔는 재롱잔치하고 싶어요라는 재치있는 표현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무탈하게 잘 보낸 후 어서 만나고 싶다며 팬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고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라이브의 엔딩 장면에서는 함께 일어나 신곡의 안무를 스포일러해 웃음을 자아내며 팬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아름다운 옆모습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해 화제인데요. 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컴백 이후 화가 킬드런의 SNS 계정에는 이를 반기는 그림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뷔였습니다. 최근 한국 남자 연예인 최초로 SNS에서 500만 좋아요를 달성했던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뷔의 첫 번째 티저 포토가 킬드런의 손끝에서 재탄생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에서 D를 뷔의 이름 뷔로 대체한 뷔너마이트 웰컴백이라는 글과 함께 공개가 된 이 그림은 뷔의 티저 포토를 킬드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연상케 하는 형태의 그림에 불꽃놀이에 불꽃을 닮은 그림을 더해 마치 축제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또 뷔의 콧대부터 턱선까지 이어지는 황금 비율의 조각 같은 옆모습과 우수에 젖은 눈빛을 잘 표현해 뷔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다수의 뮤지션들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던 킬드런은 대중성과 작품성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년기부터 음악에서 영감을 느끼며 그림을 그려왔다. 음악이 없었으면 무엇으로 그렸을지 의문일 만큼 나의 모든 것은 음악과 같이 해왔다. 장르 불문, 국적 불문, 모든 음악을 사랑한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뷔와 방탄소년단의 음악,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분위기가 킬드런의 작업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경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공개가 된 지 24시간 30분 만에 달성한 기록인데요. 엄청난 역대급 최고 기록이죠.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억 뷰를 돌파한 26번째 뮤직비디오를 추가하면서 지난 6월 블랙스완 이후 한국 가수 최다 1억 뷰의 뮤직비디오 보유 기록을 두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앞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시점에 동시 접속자 수 3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시청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공개 20여 분 만에 조회수 1000만 건을 넘기며 지난 2월 1시간 5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한 온 기록을 경신,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 1시간 14분 만에 2000만 뷰, 3시간 만에 3000만 뷰를 넘기는 등 글로벌 아티스트다운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